와, 멋있어, 멋있어.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사모를 만들 거예요. 내일 이제 저희가 14일에 졸업식을 해야 해요. 휴지고는 오고 있습니다. 준비물은 도화지랑 검정색 도화지로 하면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저희가 머루와 벽을 준비했어요. 정성으로 4년간 그간 우리의 노력을 생각하면서 내 집에서 포도구네 사랑. 아 근데 그녀 또 졸업식이잖아. 사랑해. 다음은 학사모 하나 더 만들까? 학사모 높이는 어느 정도 돼야 될까? 어느 정도가 좋을 것 같아? 너 방식대로 만들면 되잖아. 너만의 학사모니까. 나는 긴 걸 만들겠어. 좀 너무 쉽게. 오, 아 이렇게 길게? 아니 긴 거. 좀 긴 거. 그냥 셋이 존나 길게 하면 멋있을 것 같은데요? 어? 셋이 길게 하고 가면은 이렇게 해서 길게. 나 누나 좀 자존심 차라. 자기만의 흑섬을 만들면 돼. 네. 그래서 나는 약간 그냥 걸칠까 인기 있는데 긴 게 좋을 것 같아. 나를 잘하는 거야. 응? 형은 어떻게 할 거야? 오, 나는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다. 아, 가면을 만들고 써버린 눈코입을 만들어서. 아니, 그래서 학사모를 머리 위에 쓰라고 했어. 맞다. 맞다. 들어와, 들어와. 이들은 아직 졸업을 할 수가 없어. 내일 쓸 거야? 어? 내일 쓸 거야? 갖다 버리겠지만. 아니, 내일 써야지 형. 내일 써야 돼. 오늘 만든 거 내일 써야 돼. 맞아요. 딱 잘하시네. 그래서 저희가 길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제일 길고 그 다음. 나 이거 그거 해야겠다. 브릿지 느낌.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GD 느낌으로. 아 나는 뒤에 그 캠 모자처럼. GD 말해. 느낌. 약간. 아니 가스켓 넣고 안에다 연기 뿌리고 다니지. 개뚝뚝하다. 야광 같은 거 빛나는 것도 좋겠다. 미러도 같은 거. 기다리기 싫지. 아, 아니지. 왜 무슨 생각 없었어요? 아 아니지. 왜? 이제 이거 왠지 우리가 문화 만들 것 같아. 아 그 뭐 고등학교 할 때. 코스튬 해가지고 약간 우리가 만들 것 같아. 나중에 진짜 밀어볼. 아니 이거 신입생들 들어야 돼. 이거 원래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거야. 진짜 나 너무 힌트 처음 볼까 말하려는 거야. 아니 정성사람 연구를 안 해. 자기 개발이 필요한 시대. 그렇지. 이것도 개발이야. 다 되어진 어떤 그런 걸 쓰려고. 언제까지 주어진 것만. 여기까지 말게. 되게 야 이거 누나인데? 아 웹툰 작가야. 아 근데 갑자기 그 야 이거 근데 이거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 우리 후배들 있잖아. 아니, 우리 학년 애들 앞에서 아니야? 이걸 쓰고 등장하기가 진짜 너무 하나인가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진지한데 진짜 쓸 거야. 너희가 쓰면 안 쓸 거야? 안 쓸 사람 있어 혹시? 내일 하루 종일 쓰고 다니는 건 아니지. 이렇게 하자. 부모님한테 씌워드리기까지. 아, 각자 야. 부모님한테? 저는 방송적으로 부모님이 바나나거든요? 아버지. 아니. 한번 다 같이 눈 감고 쪽팔리다 하는 사람 손들어 보자. 아, 진짜 별로. 이 정도 관종력도 없이 어떻게 학교 생활, 사회생활을 해? 아, 난 멋있을 것 같아, 내 모습이 너무. 벌써 눈에서 나가 부모님들 좋아해 주시는 거. 나는 졸업식 날 아빠한테 씌워드릴 거야. 아 진짜 근데 혜안이 아버지가 진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 저렇게. 일단 진짜 딱 보자마자 이러실 것 같아. 근데 직접 만드신 학사모 쓰고 따라서 가면 진짜 의미있고 진짜 뜻깊고 진짜 개친다 같은 것 같아요. 아니 뭔가 이러실 것 같아. 우리 아빠 되게 좋아하실 거야. 오 왕이다. 와 멋있다. 흑사모 만드는 아, 거야. 아 맞다. 이 정도? 멋있다. 상대적 박탈감 느낀다.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우리만 못 없어. 우리만 못 없어. 어 창피하다. 혼자 다 하네. 안 해. 다 해. 이 정도 좀 해봤습니다 저는. 다 진짜 무슨.
뭔가 마음. 됐어. 됐다 됐다 어. 됐다 완성. 해야 돼? 이런 말 하지 않기로. 어, 나는 지금 너무 만족인데. 어, 존나 멋있어 우리 진짜. 좋겠다. 셀카 좀 찍어줄까? 그치. 하나, 둘. 아, 얘. 아, 얘는 좀 쪽팔리다. 아. 아, 씨. 어, 우리 만들어 왔어 커스텀에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커스텀을. 만들었거든. 얘들아. 어? 써. 나 도저히 못 쓰겠어. 진짜 너무. 이 새끼가 제일 적었지. 아 존나 적겠다. 이거 원래 이렇게. 아씨. 대단하다. 아빠. 시계 높아. 이거 더 할게요. 이게 아니지. 창피해 죽겠구나. 왜 아버지 씌워드려야 되는 거 아니지? 어. 졸업식 날 아빠한테 씌워드릴 거야. 우리 아빠 되게 좋아하실 거야. 아버지 한번 써보실래요? 아니야. 쓸 수 있는 사람 있어 지금? 나 내가 제일 정상이야. 야. 따뚱. 다들 어때? 졸업하는데 기분이? 졸업식이 원래 안 올려 했는데 이런 걸 별로 큰 쓰고 얘기해 주면 안 돼? 기념일에 이런 큰 의미를 안 두는데 어제 그 콘텐츠 같이 하면서 소중한 추억 꼭지로 남을 것 같습니다. 어? 어? 너 멋있게 써줘 한번. 그러니까 서 예수 일로 보세요. 찍어주세요. 같이 찍어주세요. 우리 반에 왜 저런 게 없지?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와. 봤어? 모자가 멋있어서 온 거야. 아니야. 모자가 멋있었으면 나한테 왔어야지. 찍어줄게요. 자, 하나, 둘, 셋. 아버지. 아니 인터뷰 좀 하려고. 아 이제 27년 동안 키운 아들이 드디어 이제 대학 졸업을 해. 아니 근데 졸업을 축하하러 왔는데 모양새가 망둥이 같은데 창피해 갖고. 아유 뭐 아무튼 고생하셨어요. 아유 뭐 하여튼 축하한다. 아 할머니가 죽었고. 아빠가 사고. 아빠가 사고 할머니가 죽어요. 신데레신데 아버지가. 그런 건 내가 올랐어. 아 그런 건 네가 오르고 가족들의 사랑이 담겨 있네요. 진짜 오히려 벗으면 더 어색해 이제. 아 존나 왜? 아 전 여친 봤어 혹시 너? 전 여친이 봤대. 말했어. 그때 했어 당당해야 돼. 아 씨발 도저히 못 쓰겠어. 할 수 있어. 야 이걸 부끄러워하는 순간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네 인생을 잘못 살고 있다는 걸 그래. 보여줘.
아니 눈이 마주쳤다고 이 새끼들아. 아니 그래서 지금 상일 거야? 어. 가자. 밥을 찬다고? 기다려 우리 똥 많이 싼다 그래. 아빠한테 전화 왔어. 같이 같이 있다고. 같이. 여보세요? 응, 가고 있다고 해. 오케이. 코.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 멋진 우정. 광안대학교 파이팅! 하나 같은 파이팅!